이거 열린문인가 봐요? 이거요? 잘했어. 아, 슈크림이. 어, 이거 팔아요? 이거는 80만원에서 여기 100만원, 이거 220만원. 80만원. 네. 이 거품에 묻혀있는 얘는요? 얘는 150만원 정도. 한글자막 by 한효정.
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인스타에서 봤나? 그렇지 않아요, 한국에서. 네, 저는 있는 걸로 주로 진행. 왜냐면 근데 여기 그때 전시 했던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요. 다 새로 만든 것도 있고. 예, 이렇게 찍어도 돼요? 네네. 저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? 네. 안녕히 계세요. 하나는.
아, 이쁜데? 저는 전원이도 너무 이쁘다. 어, 저거는 이제 그 저게 애기들. 아, 저거 어제 저거 애기 거는 조금 커. 애기 글쎄, 이거 어느 세월에 만들어? 우와,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죽기 전에까지 새치가 막. 네. 우와, 근데 좀 재밌어요? 어, 그냥 무념무상으로. 아, 아무 생각 없이요? 네. 내 마음에, 머릿속에 정리가 필요했대. 아, 우와, 되게 심리적으로는 되게 좋겠다. 네. 마음이 착해지는 거죠? 네. 작품에 욕심을 내지 않자면. 아, 진짜. 모든 공예는. 네. 그 하다 보면 마음이 착해지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욕심을 버리면 작품이 잘 나오죠. 욕심을 내지 않으면 마음이 착해져요. 아, 태그에서 올려주세요. 저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. 아, 정말? 좋아요? 근데 이렇게 귀를, 귀나 이빨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? 아, 저 인체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어요. 아, 손톱. 근데 약간 무섭지 않아요? 어,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. 어, 귀. 귀컵이에요. 귀 옛날에 말 안 들을 때 귀 잡아가지고. 네? 맞아요. 혹시 말을 많이 안 들으셨던 건 아니죠? 아, 근데 아, 멋있다. 이건 배꼽 버그예요. 아, 배꼽이에요? 어,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버그예요. 아, 귀엽다. 콧구멍에 꽃이 꽂아있네. 어? 아, 눈을. 이뻐요. 이거 왜 이렇게 커요? 와. 와, 이거 테이블 만드신 거야? 주로 예, 스툴이랑 테이블 밑으로 이제 만드는 거인데, 이것들도 사실 스툴 목적으로. 아, 그 스툴이에요? 아. 이제 뭐 때에 따라. 이건 스툴 아니잖아요. 아, 예, 요건 아니죠. 여기 앉으면 안 돼요? 아, 이것도 스툴. 예, 근데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협탁으로 쓰실 수도 있고.
지금 결국 나무 아니야 나무에 심는 걸로 하자. 내일 모레 가서 넓은 밖에. 아이고야, 이거 물레를 찬지 몰랐네. 발이 계속 변하잖아요.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약간 옛날 스노우들이 어떤 설화 같은 걸 만들지 않았을까? 네네네 맞아요. 상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. 무슨 얘기예요? 얘는 왜 달을 먹을까? 그래서 뭐 검은 토끼랑 흰 토끼랑 개수나무 신선이 뭐 개수나무를 잘 가꿔라라고 이제 개수나무와 행성을 이제 서로 부여를 해줬는데 이제 얘는 말을 안 들어요? 좀 불로장생이 그런 효능이 있잖아요. 그걸 먹어버려가지고 벌을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얘는 달을 계속 갉아먹는 벌. 얘는 평생 죽지 못하고 어머! 달을 갉아먹는. 세상에. 너무 귀엽잖아. 아 근데 되게 섬세한 분이시네요. 아니 근데 이걸 칠색을 다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그냥 반복하다 보면 딱 마음에 드는 패턴이 나올 때.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? 그린 거예요? 하고 위에 붓으로도 그리기도 해요. 아니 근데 이렇게 기계로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똑바르다고요? 이거는 완전 대작이네요. 아니 이걸 어떻게 했대? 이게 약간 그 몸의 대화 이런 거기도 한데. 몸의 대화요? 네.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작업이 촉각성이 되게 도드라지는 작업이에요. 촉각성. 네, 아 손으로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? 네,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. 아 코일링 한 다음에 핀칭 코일링 한 다음에 누르신 거예요? 아니요 그냥 코일링으로만 작업을 해요. 근데 손상으로 남기면서 작업을 하는. 예예. 예. 거기서 보는 촉각성. 그 신체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때 경계 그런 것들 표현하고 싶어서. 아 얘네도 경계가 다 있으니까. 뭐 그냥 물질 사이의 경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. 너와 나의 경계? 뭐 작업 제가 작업에도 이런 다른 소재 쓰는 걸 좋아해서. 어 소재가 뭐 있어요? 종이예요? 종이를 쓰기도 하고 휴게실을 하기도 하고. 아. 어 얘는 특이하네요. 얘네도 이제 다 구멍 뚫린 애들이 그 무복을 입은 시리즈인데. 아 의미가 있네? 그죠? 네. 어, 예. 그러다 보니까 그 뜨개질 기법 이거 흙으로는 안 될까 싶어서 뜨개질. 어 흙 뜨개질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흙을 느낌으로. 그 사슬뜨기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. 뜨개 기법 중에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흙으로, 손으로? 네 흙이랑 손으로.
원래 먹고 돌아다니는 게 맞아. 작고 하신 분이 있는데, 예. 이 분야에서 예. 보온으로 소성했을 때 예. 가스가마 못지않게 깨끗하게 나와요. 아, 이게 장작가마예요? 네네. 근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제가 보이잖아, 딱 이렇게 앉아 자세히 있잖아. 보면 보이는데 네. 와, 거의 그냥 네. 환원가마인 줄 알았어요. 네. 장작가마도 네. 좀 온도가 높게 떼면은 어. 그 다음에 불을 균일하게 떼면은 깨끗하게 어. 나올 수가 있어요. 어.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걸 보셔야 되는데, 네. 기존에는 완성도가 낮은 작품을 보시는 거지. 이 장작가마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네. 깨끗하게 떼기 위해서 어. 노력을 많이 하시죠. 어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한두 번 네. 경험 없이 뗀 작품을 봤을 때는 얼룩진 거를 이제 장작가마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. 얘기할 수가 있는데, 어. 좀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거는 깨끗해요. 흙 자체가 이제 좀 경질의 흙을 써서 흙 자체가 어두울 수는 있지만 불은 고루 떼가지고 깨끗한 모자이크가 많아요. 같은 사람들이 네. 생존을 하는 거 전주. 와. 불을 안에 이제 빨간 색깔로. 예예예. 예, 예. 그 후속작을 했었는데 그거는 판매가 됐는데. 아, 또 두 개 있었어요? 후속작을 했지. 아. 그거는 판매가 됐는데 얘는 아직 임자를 못 찾아. 아. 이건 옳지 않아. 아. 옳지.